안녕하세요. 조각공공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목가슴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숨소리가 너무 거칠게 들어가서. 또 하나의 원흉이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어요. 또 다행히도 카메라를 두 대를 이용을 했습니다. 두 개의 색감이 좀 다르게 촬영이 됐다는 점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애써서 편집을 해볼게요. 나 유튜버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 이름을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각공간 몸이지만 몸이 뭐예요? 몸이 바디잖아요. 핫바디? 이런 링다리 핫바디가 첫 번째 후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흑마법사. 이건 흑 밑에 있죠? 다음은 이제 흑요정. 흑요정 순위. 혹시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깨는 살짝만 넓혀주고 어깨의 끝점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귀의 중심선. 귀의 중심선에다가 그어주시면 돼요. 시작하는 부분에도 스케치를 해주고 목이 시작하는 부분보다는 살짝 낮게 해서 쇄골의 시작점을 잡을게요. 그리고 가슴판이 이렇게 판판하게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안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근육과 근육 사이에 빈 공간이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겨드랑이 쪽으로 빠지겠죠. 왜 이런 모양이 되냐면은 실제로는 이 가운데 흉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흉골. 흉골뼈가 이렇게 길게 내려오면은 여기서도 근육이 붙어요. 흉골에서도 붙고 갈비뼈의 끝단인 늑골에서도 근육이 붙어요. 이 세 개를 다 합쳐가지고 대흉근이라고 하고 그 세 개가 합쳐진 형태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가슴 근육 모양이에요. 이렇게 쇄골의 3분의 1 지점. 삼각근이라는 어깨 근육이 나와요. 빈 공간이 오목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깊게 빠져도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뒤로 빠질 순 없잖아요. 그 정도는 어깨 끝점이랑 비교해요. 어깨 끝점보다는 앞으로 나와 있게. 일단 쇄골과 쇄골 사이에는 손가락 한 두 개나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면적만 남겨주시고 윗면을 중점적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쇄골에 뭐 이런 뼈 덩어리를 만든다기보다도 윗면을 만들 거다 하고 만드는 거예요. 뒤로 빠졌다가도 끝부분에서는 살짝 앞으로 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둥그런 흉곽의 느낌도 나야 돼요. 이런 모양으로 빠지는. 쇄골의 외측 3분의 1 지점에 붙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여기서 출발한 근육이 앞으로 와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승모근의 영역이에요. 흉골이라는 뼈는 갈비뼈가 붙는 뼈들을 흉골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이 뼈가 다 흉골이에요, 흉골. 그래서 흉골의 시작 지점에는 쇄골의 머리가 와요, 쇄골의 머리. 그 다음에 바로 또 갈비뼈가 올 자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갈비뼈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갈비뼈예요. 이 갈비뼈는 어디로 가냐면은 뒤로 가서 흉추에 붙어요, 흉추. 이제 여기서 이제 7번 경추와 흉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뒤통수, 후두골의 끝점에서 시작되는 뼈가 경추예요. 1번 경추,
2, 3, 4, 5, 6, 7, 일곱 번째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 7번 경추는 고개를 숙였을 때 제일 튀어나온 뼈예요. 8번 경추는 없어요. 경추라는 게 목뼈고 목뼈는 7개로 끝나고 8번 경추는 어떻게 보면 1번 흉추인 거죠. 7번 경추보다는 들어가는 애예요. 이 흉추라는 거는 얘랑 연결이 되겠죠, 갈비뼈랑. 그래서 첫 번째 갈비뼈가 뒤로 넘어가서 붙는 곳이 1번 흉추가 되는 거예요. 흉추는 참고로 12개가 있어요. 그 얘기는 갈비뼈도 12개가 있다는 얘기겠죠. 흉골병과 흉골 칼자루가 맞닿는 곳에서 갈비뼈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두 번째 갈비뼈가 되겠죠. 튀어나와 있어요. 흐름으로 보면은 두 번째 갈비뼈와 같이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를 반달 모양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쇄골과 쇄골 사이에도 흉골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윗면을 보면서 뼈가 막아지겠죠. 막아지는 부분의 위치는 쇄골이 있으면 그 쇄골의 절반선. 절반선에서 손동작을 위로 보게 해가지고 막아주시면 돼요. 귀 뒤에 보면 유향돌기 있죠, 유향돌기. 참고로 유향돌기의 높이는 얼굴의 바닥면과 비슷해요. 얘를 많이 깨트리는 사람이 많아요. 얘를 깨트리면은 목 시작점의 두께가 약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얘하고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의 이름을 흉쇄유향근이라고 하죠. 얘가 흉골에 붙어요. 턱선에 바로 옆에 스쳐 지나가요. 맞닿는다 생각하셔도 돼요. 턱선에 맞닿는다. 갈라져서 나오는 근육도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서. 얘를 갈래근이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흉쇄유향근이라고 하거든요. 본체 근육의 밑면에서 나와요. 밑면에. 얘가 더 위에 있는 근육이고 얘는 밑에서 나오는 근육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정면에서 봤을 때 목의 외곽선 바깥으로 나오면 어색해요. 이 목 근육에 대해 잘 알아 하면서 흉쇄유향근은 흉골에 붙는 거야. 완전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죠. 나 이거 알아 하면서 보여주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목의 외곽선보다 바깥으로 나가니까 굉장히 후져 보이는 거죠. 갈래근이 붙는 지점은 쇄골의 윗면이에요. 흉골과 쇄골 유향돌기를 연결해 주는 근육이라고 해가지고 앞글자를 따서 흉쇄 유향근이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점, 흉쇄 유향근의 시작점과 갈래근이 붙는 이 부착지점 사이에 오목한 공간이 생기잖아요. 아까 대흉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깨 끝점, 이 삼각근이 나오는 이 빈 공간에 오목했던 것처럼 얘도 오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면에서 우열관계를 봤을 때는 이곳보다는 얘가 숨골이 그래도 나온다. 숨골을 너무 넣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거예요. 흉쇄유향근의 앞머리가 흉골에 붙는다고 했는데 이거를 아까 잘못된 예시로 이런 식으로 붙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이 쇄골의 앞머리를 살짝 감싸는 느낌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뭔가 따질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생겼으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갈래근이 안 보이는 모델도 있거든요. 실제로 피부를 뜯어버리면 있을 텐데 피부 덮인 상태에서 안 보이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모델은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원통을 만들어도 돼요. 흉쇄유향근이 있었고 뒤편에는 승모근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빈 공간이 되겠죠. 빈 공간이니까 오목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만들면 장땡이에요. 쇄골의 절반 지점에서 수직으로 올려서 체크를 해줘도 무난해요. 이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꺾인다는 거죠. 이렇게.